오늘은 일전에 노름의센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진보면 개정리 일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회로 우리 보스가 수영하고 놀던 호수에 밤낚시를 지금 탐사를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다 도착을 했는데요. 일전에 노름의센이 이곳을 와보고 아주 너무 매료되었습니다. 사실 물도 깨끗하고 풍경도 너무 좋아서 노름의센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곳을 찾았는데요. 오늘 밤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세팅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낚시를 할 건데요. 그리 간다. 에이구, 물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응? 여보, 어? 물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보스가? 시원하니까 그렇지. 지가 시원한데 몸으로 느끼니까. 괜히 나무 그거 있는 그것 때문에 놀래서 그래. 아유 바보. 이리 와 보스, 이리 와. 참, 나뭇가지 보고 놀래네. 에이구 참. 이리 와, 보스. 올라와. 이리 와. 올라와. 시청자 여러분, 노름의센이 조금 늦게 온 관계로 조금 바쁘네요. 준비하기가 지금 해가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게 이거는 33번 대고요. 이거는 22번 대, 이거는 19번 대 세 대를 지금 편성을 할 건데요. 세 대 가지고 저녁에 밤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름의센이 지금 낚싯대를 패고 지금
학취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가 확실히 안 돼가지고 랜턴도 지금 못 가져오고 지금 요 케미가 옛날 게 되다 보니까는 유효기간 지나가지고 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낚시는 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약속은 했으니까 한 분은 끝까지 한 11시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만도 던져놨고 했으니까 그 안에 또 들어가는 어종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불 일도 또 던져놓고 했으니까 어종이 뭐뭐 나오는지 어느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노르노이션도 여기는 처음 와봤고 천여지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기가 많아갖고 이 모기망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스가 심심한가 봐. 우리 아내가 오늘 같이 따라왔어요. 카메라맨이 지금 대주고 있는데요.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한 장면을 넣어주기로 약속을 했네요. 우리 보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버스 녀석 어디로 슬슬 피하네요. 불빛이 있으니까 실험 모양인데요. 우리 아내가 제가 고기가 낚이면은 바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에 가지도 못하고 제가 앉아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리 구름 사이로 끼어 있습니다. 낚시는 입질이 거의 없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밤이 깊었는데요. 입질이 피레미 입질 정도 지렁이에서 오고, 뜻밥에서는 아예 미동을 하지 않네요. 여기 계곡지라서 그런지, 살림망을 던져놔가지고 보니까, 조그마한 피레미도 한 마리도 안 들어오고, 조그마한 새우가 들어오는데, 새우로 지금 미끼를 해서 써봤는데도, 피레미 입질 정도만 지금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녁 한 새벽 1시 반이 좀 넘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만 철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쉽게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어종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드려서 죄송한데요.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일정을 잡아서 계곡지에 맞는 미끼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붕어나 새우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렁이 입질은 피레미만 많이 좀 입질은 하는데 피레미가 올라와도 아주 아주 자그마한 피레미입니다. 오늘은 노르무이센이 고기 얼굴 보는 거는 실패를 했고요.
이 조용하고 착한 계곡 호수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새소리 듣고 힐링을 하고 갑니다. 예,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